익숙해지는 여진구 오빠 사진이 있어서 화제입니다. 오빠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더 명확해졌죠, 이제. 그렇죠, 그렇죠. 남잔데, 뭐 좀, 그런 근육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헬스를 좀 하게 됐는데, 이번에 드라마를 들어가면서 감독님한테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네. 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래도 운동을 하니까 너무 이제 자신감이 붙었나 봐요. 감독님 저 이제 운동한다고. 그러니까 감독님이 그러면은 탈의 씬을 만들어주겠다. 와! 요즘 들어 술의 매력에 푹 빠진 우리 여진구 씨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어요. 네. 이러다 술꾼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조절을 해야죠. 아 네. 그래요? 이종재 씨 증언에 따르면은 주량이 상당하다. 아닙니다.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선배님 앞에서는 제가 어떻게 해서든 정신력으로? 네, 정신력으로 좀 버티고 좀 긴장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술자리가 끝나면 매니저한테 엎혀 들어간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이구! 저희가 또 선물을 준비해 왔거든요. 와, 요즘 워낙 다양하게 나오는구나. 그죠. 요즘에 와인도 이렇게 예쁘게 병으로 나와요. 그러네요. 네. 사실 이게 와인은 코로 먼저 마시고 눈으로 눈으로 네. 마시는 거예요? 색을 보시고요. 와인잔이라면 이렇게 가볍게 돌려서 돌려주시고 이제 코로 향을 맡는 거죠. 향이 너무 좋아. 네. 벌써 취하는 느낌이에요. 어머 너무 맛있다. 맛있지 않아요? 진짜 맛있네요. 선배님 음료수 같아요. 술이 나왔잖아요. 술이 게임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네. 자 친구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무슨 게임? 더 게임 오브 데스라고. 알죠 알죠. 더 게임 오브 데스. 21. 21살이니까. 자 하나, 1, 2, 21. 아이고. 또 쭉쭉 10까지 들이키는 거 아니야? 어유 오케이 오케이. 요즘 이제 또 대학생활 네. 뭐 난리잖아요. 그렇죠. 네. 어때요? 뭐 미팅이나 이런 거 좀 있어요? 근데 아니요. 제가 알기론 바는 안 껴준다고 동기들이. 그쵸? 물어봤어요 심각하게. 근데 동기분들께서 이제 연락을 주셨죠. 안 껴주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못 하고 있다. 여자친구가 생기면 어떤 걸 제일 하고 싶은지. 날씨 좋을 때 맞아요. 공원 같은 데 나가서 예. 돗자리만 깔고 누워 있어도 좋잖아요. 그래요. 그러면서 옆에 네. 와인 하나 두고 저 이렇게 하나 두고 맞아요. 그 다음에 친구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하는 거지.